블박차 신호 대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우회전에 들어오는 차들이 많은데 차가 많이 밀립니다. 이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신호 대기하고 있고요. 자, 저 오른쪽에 저 우측에 하얀 차 보세요. 자, 신호에 따라 왔는데 막혀서 못 가요. 나 2차로 했어요. 나 2차로 했습니다. 자, 2차로 했는데 오른쪽에서 차가 슬금슬금 들어오려고 그러네요. 블박차 또 조금 앞으로 가고요. 자, 이제 저 앞에 차들이 이제 쭉쭉 빠지네요. 빠져서 블박차 지나가는데, 어, 지나가는데 내렸어요. 자, 여기서요. 나는 2차로, 2차로, 3차로 했어요, 3차로. 네. 깜빡이는 켜고 있고요. 아, 자, 빠져서 내가 가요. 저차서 있었어요. 네,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그런데, 꽝! 때렸습니다. 이번 사고, 블박차는 잘못 있나요, 없나요? 두 분은 블박차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하셨네요. 4%. 뭘 잘못했을까요? 여기에서, 당연히 내가 먼저 가는 거죠. 내가 가고, 저 여기서요. 네. 앞에 차들이 이제 쭉갈 거예요. 옳지. 이럴 때 내가 양보해야 되나요? 저 차한테? 양보해야 돼요? 아니면, 저차 아직 바퀴 안 굴러요, 이때. 이때 바퀴 안 굴르고 있어요. 블박차 움직일 때저차 바퀴 안 구르죠? 여기서 바퀴 잘 보세요. 저 아직 바퀴 안 울리 내가 지나가는데 이제 슬슬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해 보이는데요. 이럴 때 창문 열고 저기 저 먼저 갈게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차한테 빵 해야 되나요? 셋 중에 하나죠. 저 차가 나못 보고 들어올 줄 모르니까 먼저 가. 관심법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창문 열고 자 거기 네, 좀만 기다리세요. 제가 먼저 지나갈게요. 또는 빵 한다. 그래야 되나요? 그거 아니면 블박차가 뭘 잘못했죠? 다시 한번 투표해 보겠습니다. 100대 0이다. 블박차도 일부 잘못했다. 투표 시작. 뭘 잘못했습니까, 블박차가? 잘못한 이유를 대야죠. 아까 두 분은 잘못 누르신 것 같아요. 블박차도 일부 잘못이 있다라는 거, 1번을 누르셨는데 2번을 잘못 누르신 것 같습니다. 블박차 잘못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분심이 갔어요. 1심에서 어떻게 판결이 나왔을까요? 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됐습니다. 상대차 70, 블박차 30. 7대 3이래요. 이 사건이 70대 30이래요. 하, 미치고 팔짝 뛰겠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뭐라고 나왔을까요?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지난 4월에 뭐라고 나왔을까요? 아, 원고 차량이 먼저 출발해서 서행하였는데 당시 우함류 도로에서 정체로 정지하고 있던 피고 차량이 블박차보다 늦게 출발하면서 2차로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오른쪽 블박차의 뒷문을 부딪혔다. 네, 여러분들이 보신 그대로예요. 상대 차는 깜빡이를 켜지 아니한 채, 아니 깜빡이 킨것 같은데요? 네, 깜빡이 킨것 같아요. 네, 깜빡이는 무관하죠. 우함류 도로에서 본선 2차로 진로 변경해 들어왔다. 그때 원고 차량, 블박차는 본선 2차로를 따라서 먼저 출발해서 앞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근데 상대차 운전자는 이러한 원고 차량의 움직임을 당연히 보고 차가 지나는데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쑥 들어왔다. 그런데 다만, BUT, but, 다만, 블박차 운전자도 당시 정체로 전방 우측, 우함류 도로에서 정지하고 있었던, 전방 우측? 아니죠. 처음에는 그랬지만, 나중에는 나란히 있었잖아요. 오른쪽 우함류 도로에서 정지하고 있던 상대차의 동태를 잘 살피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될 주의무가 있다. 그래서 90대 10이다. 와, 미치겠네. 전방 주시를 잘해야 된대요. 전방 주시. 전방 주시로, 전방, 오른쪽에 상대차가 있으므로, 이럴 때는 아 조금 앞에 있네 조금 앞에 아 조금 앞에 그러니까 저 차를 잘 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봐요? 저잘 봅시다 깜빡이는 요 깜빡이 킨것 같아요 네 근데 깜빡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서 상대차
서 있어요. 상대차 서 있으면 내가 지나가는 거 맞죠? 이때 저 차를 잘 봐야 된대요. 잘 보면서 가더라도 서 있잖아요. 서 있잖아요. 서 있어서 가는데, 그런데, 아, 불박차도 싶어서 잘못이 있대요. 쾅! 야, 미치겠네. 법원의 판결이 이렇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지금 판결 보시면 여러분들, 하, 진짜 어떨 때는 속이 시원한 판결들도 있는데, 근데 진짜 고구마 100개 먹고 그냥 답답한 그런 판결들이 오히려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뭘 잘못했습니까? 아, 상대차가 불박차 먼저 출발했는데 그걸 못 박아서 빵 때렸는데. 근데 다만, 불박차도, 다만, 아우, 다만, 원고 차량, 불박차 운전자도 당시 정체로 조금 앞에 오른쪽에 우압류도를 해서 정지하고 있었던 상대차의 동태를 잘 살피고 서 있었잖아요. 밖에 안 움직였잖아요. 전방을 주의하면서 이미 내가 지나면 앞에 안 보이잖아요. 안전하게 운전해야 된다. 그러지 못해서 90대십니다. 야, 참나. 아, 답답합니다. 정말로 답답합니다.